제목, 설교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심.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올해도 또 강단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우리 문 집사님이 정말 여러분 못 들어요. 이거 너무나 커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거의 구현한 십자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다 동원해서 이걸 들고 세워야 될 정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이 그냥 어떤 모양보다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또 인생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눈요깃거리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또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의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그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75세에 부르신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 25년의 시간을 그저 아브라함 그저 무조건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니었죠. 숱한 시험으로 계속 이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테스트였고 시험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죠. 그러나 가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큰 시험을 겪죠. 그 바로의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너무나 황홀해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기 누이라고 할까 아내라고 할까 굉장한 그 선택의 시간에 시험의 시간이죠. 결국은 누이라고 속이는 여지없이 또 실패하는 그런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좌로 할 때 나는 우를 하겠다.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테스트의 시험의 시간들이죠. 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것도 다 테스트입니다. 돌아올 때 살레망 아비멜렉인가요? 그 살렘 왕이 영접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때 십일조를 드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깜빡했네. 그때 십일조를 드려요.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들을 쭉 거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믿음이 없으면 너 탈락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진작에 탈락했을까? 저 애굽 바로 왕의 앞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 자격 없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셨다면 책임지는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왔던 시험은 굉장히 컸습니다. 다름이 아닌 부인 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사라가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확실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또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확률 자체가 아예 제로 상태. 그러니 무슨 임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간 비트는 겁니다. 아, 나와 남편에게 사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몸종을 통해서 남편과의 아들을 주시면 그것도 아들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여보, 내가 꼭 아니라도 내 몸종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인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꼭 여자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제가 볼 때는 좀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인 말을 너무나 잘 들을 때가 있고 거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 부인 하와의 말에 헐까닥 넘어가고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이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사람 통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특별히 부인들, 남편들. 다윗도 그 여자 때문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큰 시험 당해요.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실패합니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삼손 아니에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여자 때문에 참 실패한 인물이 많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요셉과 같이 참 그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이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저런 이런 일들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세의 아들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귀합니다. 그 백세의 아들을 얻어서 이제는 아 인생 다 이젠 더 이상 시험이 없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본 시험 하나가 더 남아있었던 거죠. 그 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어떤 일이냐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왕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랄 땅에 그랄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질문들을 좀 가끔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가? 시험을 하셨는가? 왜 꼭 그 일 후에만 해야만 됐었는가? 여러분 그 일 이제 아비멜렉 적들의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낳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정치적으로 아주 이방 땅에서 지금 우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다.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고민거리, 위협거리가 제거된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큰 테스트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두 다리 쭉 뻗을 수 있을 때 영적인 긴장감의 그 끈을 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세상에 취해 언제? 편안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긴장감의 의미를 주시고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긴장감을 주시고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기만 했어요. 엎드려서 고개조차 들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인들은,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해요. 원래 죄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많은 테스트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하는 나 요즘 너무나 시험거리, 그거는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들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혹거리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란 말이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 강하게 했던 테스트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뵙고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무상통을 이루었고, 여러분 그 결과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환란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주여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오히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예요? 저 부르셨어요?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멋들은 척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심정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꼭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숙제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네 아들, 또 하나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그 이름 이삭, 세 가지. 이게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주신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 생명이고 인생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들을 가로치고 없어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논할 의미가 없는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 번제는 여러분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칼 가지고 먼저 심장을 찔러서 즉사시켜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모든 뼈 살점들을 다 잘라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불에 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번제,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우 참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아주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고 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 믿음이 좋아서 오예 그동안 아주 믿게 굴었던 이 아들 오늘 아주 작살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른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지난 그 밤이 천년 같은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그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자기와의 얼마나 많은 갈등 또는 이 속사람과의 싸움, 고통, 잠 못 이루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속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야, 25년 동안 그렇게 달달달달 볶다가 주셔놓고는 뭐 번제로 드려? 이게 동거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더군다나 번제 그렇게 잔인하게 내 손으로 말도 안 돼. 왜 하필이면 그런데 이삭이야?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 더군다나 여러분 그 부인 사라한테 그 말이 들어갔다가는 아마 나 죽이고 데려가라고 하여튼 들어 누웠을 거예요. 여러모로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통과 갈등으로 지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15세 정도 전후가 될 겁니다. 노인도 상노인이에요. 그러나 이삭은요 나이가 티네이저 10대란 말이에요. 힘이 펄펄 끓을 때예요. 대충 16세, 17세, 18세 정도로 봅니다. 115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어떻게 누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런 모든 일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했을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즉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꾸물꾸물 거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아시죠? 순종은 즉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종은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즉각 순종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꾸물꾸물거려요.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 아닙니까? 롯.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멸망하겠다, 유황불로 다 없애겠다고 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롯이 꾸물거려요. 빨리 탈출해서 가야 도망가야 되는데 꾸물거려요. 결국 하나님이 그 롯의 손을 이끌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끌고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랬던 롯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결국 자기 두 딸과의 아들들을 낳게 만들고 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망나니 집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이유, 적어도 그 아내 사례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부인과 의논하거나 상의했다면 사례 결코 그 아들 놓아주지 않아요. 날 죽여라, 날 죽이면 데려가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아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죠? 장소는 지정해 주셨지만 시간은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너 며칠까지 번제 드려라, 내일 아침 당장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할 거리를 던져주시고 그 순종은 우리가 언제 하느냐가 결정돼요. 늦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산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는 던져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돼야 될 것인지는 우리 믿음의 분량의 문제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절대 방해돼.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싶었는데요, 저 아내가 못하라, 절대로 자기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를 얼마나들 많이 댑니까? 못 찾아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저런 변명거리들을 사전에 다 제거시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산 중에서 모리아산을 지정해 주셨을까? 모리아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부엘세바. 거기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주석을 보니까 80여 킬로. 그러면 그 아들과 노인이 걸어가는 그 거리가 3일 거리라는 거죠. 3일 정도 걸려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계산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셨을 것인데 왜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실 때에 억지로 하는 순종을 받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도요, 정말 자원하는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예물 드려야지 억지로, 하나님은 인색한 그런 거 원치 않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3일 길을 가면서 아들 이삭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와 함께 가는 여행, 처음에는 흥분도 알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화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때 순간순간 울컥울컥 했겠느냐. 이 이쁜 아들, 이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구나. 아마 탄식하면서 이게 어떻게 할 짓이야, 이런 갈등도 또 한번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3일길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데려가실 아들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가졌던 시간이 3일이에요. 그 시간이라고.
드디어 여러분 결국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몸종들은 산 아래 내려두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둘만 산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짐에 있었던 그 장작을 다 펴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꾸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 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제사를 드릴 제물이 어딨냐? 아버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도, 둘러대는 말인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내뱉는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결과가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제단의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제단이 다 완성됐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드디어 제물로 바쳐야 될 시간 됐어요.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위에 놓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도 어떤 의미에서는 낌새를 챘는지도 모르죠.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날카롭게 갈았던 칼을 들고 이제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막 내리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 멈춰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옆에 가시던 분의 순양이 뿌리가 걸려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산 이름이 아니죠. 그 상황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참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데요, 그 일이 있었던 이후 약 한 2000년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모리아산은 이제 2000년 뒤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골고다 산으로, 해골의 산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독생자 이사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 위에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고, 치유의 사역을 했고, 위로의 사역을 했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혔고 체포를 당하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산 위에 올라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던 그 산처럼 그 골고다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올라가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도 마음을 바꿔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얼마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실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 찌르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멈춰라, 멈춰라,
그런 음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던 자리가 됐고 죽음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 죽음을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것은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모리아산에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잊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일평생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40일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세상의 일로 바빠서 내가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고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예배해 주신 나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복된 이 40일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